안녕하세요, 시드맵입니다. 스카이 디지털의 N키, P1 키보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. 플린저 방식의 키보드이고요. 유사 기계식 키보드라고 하죠. 기계식 키보드와는 좀 다른데, 그렇다고 해서 또 리버돔을 사용한 예전에 그런 일반 또 키보드하고 좀 다른 그런 형태입니다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, 같은 또 플린저 방식의 키보드 다른 제품에 나와 있는 거가 좀또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방수를 지원합니다. 그래서 물을 쏟아 넣어도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. 제가 그 부분 제가 다른 영상으로 또 소개해드리고, 지금 여기서는 타이핑 느낌에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키를 보면은 보면 엔터 키가 이렇게 니은자로 뒤집어둔 니은자로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. 그리고 백스페이스가 좀더 뒤로 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에서는 선호도가 좀 다를 텐데요. 좀 작은 엔터키를 좋아하고 백스페이스가 좀큰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. 또 반대로 또 이런 타입의 키보드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. 키보드 배열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돼 있고요. 좀 특별하다면 이 상단 부분에 키에 특수 키가 들어있어서 뭐 락을 건다거나 아니면은 볼륨 조절한다거나 음소거 하는 게 가능합니다. 상단에는 LED가 있고요. 파란색 빛이 들어오고.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기본 인터페이스는 PS2입니다. 그리고 앞쪽 부분에 USB 젠더를 장착하면 USB 방식으로 동작하는 그 형태고요. PS2로 장착해도 되고 아니면 USB로 장착해도 되는 그 형태입니다. 그리고 좀 뒤집어 좀 보면은 뒤쪽에 구멍이 좀이 측면에 구멍이 좀 많이 나 있는데, 이쪽도 마찬가지고 상단 부분도 마찬가지고요. 이게 물이 들어왔을 때 물이 아래쪽으로 그대로 흘러내려가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물을 쏟아 넣어도 문제가 없도록 됐고요. 물로 세척을 해도 됩니다. 키보드 시제 타이핑 해볼 건데요. 이게 그 일반 키보드하고 또 기계식 키보드 좀 다른 점이라 치면은, 이게 얘기 드리면은 키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제가 움직이면 소리가 나죠. 제가 다른 지금 여기 보이지 않지만은 기계식 키보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좀 적습니다. 키가 흔들리는 게좀 적다는 거죠. 축이 흔들리는 게좀 적은데, 이거는 키를 분리를 좀 해보면, 제가 하나만 좀 분리해 보겠습니다. 분리를 해보면 지금 키캡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. 중간 부분은 자꾸, 근데 이 부분이 자꾸 흔들면 좀 흔들리게 돼 있긴 돼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면은 이런 식으로 축을 키 캡을 더 낮게 만들기 위해서 X자로 된이 지지대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는데, 리버돔은 고무로 된 이렇게 밀어 올리는 부분이 그 아래쪽에 있고 밑에는 회로가 있고요. 이게 눌리면서 이렇게 눌리는 그런 형태고, 그 고무가 다시 밀어 올리면서 키를 올리는 형태인데요. 이거는 또좀 다르게 기계식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가운데 축이 들어가 있는데, 네, 이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좀 네모랗게 지금 생겼죠. 그 대신 좀 흔들면 좀 흔들립니다. 이렇게 장착을 해보면, 장착을 하고요. 그 키를 좀 한번 쳐보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좀 소리가 기계식 키보드하고 조금 다른 소리가 납니다. 또 리버돔을 사용한 또 키와 좀 다르고요. 소리가 좀 다른데, 제가 좀 보여드리죠. 네, 이런 식으로 키, 지금 타이핑 소리 들어보셨죠?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고요. 보면은, 움직이면은, 이런 소리가 납니다. 네, 키가 흔들리는 거죠. 이런 소리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. 만약에, 좀 더, 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고급형 키보드를 좀 사고 싶다면은, 스카이 디지털 제품 중에 또, 기계식 키보드가 좋은 게 있습니다.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것도 좋고요. 근데 만약에 좀 키보드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기 좀 힘들다. 대신에, 조금 더 좋은 키보드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런 키보드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. 타이핑을 제가 좀 더.
얘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. 기계식 키보드하고 조금 소개 다른데요. 기계식 키보드 치면 기계식 키보드 조금 더 소리가 작죠. 같은 키링으로 좀 눌렀을 때 좀 전에 쳤던 이 지금 플린저 방식의 키보드이고요. 그리고 또 지금 치는 거는 기계식 키보드 중에 가축에 해당됩니다. 네, 물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 돈이 좀 충분하다면 기계식 키보드 더 추천하고 싶은데요. 근데 기계식 키보드는 또 물에 씻거나 그런 것도 안 됩니다. 근데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.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, 그리고 뭔가 쏟았을 때 그냥 물로 씻어버리면 됩니다. 이렇게 그런 부분 좀 장점이 있고요. 네, 그런 키보드입니다. 이렇게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지금 이 키보드 타이핑했을 때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요. 네, 지금 보시면은 네,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